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국내 대학에 지원했다가 모두 떨어진 국내 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학교 성적이 너무 나빠서 국내에 있는 인서울이나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고 아예 미국 등으로 눈을 돌린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학에 수시 전형이 진행되고 있지요. 1차 전형 발표가 났고 12월 첫째 주쯤에는 수시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미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학생도 있고요. 국내 성적이 워낙 나빠서 그 아예 해외 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내신 성적이 7등급, 8등급, 9등급이라서. 근데 이런 학생들 가운데는 영어가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영어 공인 성적 토플이나 IELTS나 혹은 듀오링고에서 미국 대학이 요구하는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국내 대학, 즉 인서울 그러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대학들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서울대학의 경우에 US News and World Report 랭킹에 130위입니다. 연세대학교 317위, 고려대학교 272위, 서강대학교 1304위, 성균관대학교 230위, 한양대학교 448위, 중앙대학교 977위, 경희대학교 525위, 외국어대학교 1654위입니다. 즉 이런 대학들보다는 분명히 높은 US News and World Report 기준의 세계 랭킹이 높은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관 미국의 랭킹이 높은 대학 학생들이 우수하냐? 예,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수한 건 아니고요.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세계 대학 랭킹을 낸 기준은 교수 랭킹입니다. 즉 학교의 학생의 실력을 빼놓고 학교의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교수들의 논문 발표 및 논문 인용 횟수, 그 다음에 저술 양과 그 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세계 랭킹 기준을 낸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한국의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보다 높은 대학을 한번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대학을 한번 보죠. 그 첫 번째 대학이 퍼드 대학입니다. 미국의 3천여 개 대학 가운데 US News and World Report 랭킹의 이 대학은 49위고요. 세계 대학 랭킹은 127위입니다. 분명히 서울대 연고대보다 랭킹이 높은 대학이죠. 이 대학은 1869년에 일리노이주에 설립된 제1주립대학입니다. 학생 수는 3만 4천 명이고 등록금은 2만 8,794달러인데 토플 점수는 80점을 요구하고 있고요. 내신 성적은 분명히 뭐 2, 3등급, 1, 2등급 정도가 가는데 또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공개적으로 안 하고요. 개별 상담을 통해서 이런 학교에 토플 80점을 확보하고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들도 가는 방법을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입니다. 펜스테이트라고 그러죠. 펜실베니아 제1주립대학인데 US 뉴스 종합 랭킹 63위, 그리고 세계 랭킹 80위니까 이 대학 역시 서울대 연구대보다는 분명히 세계 랭킹이 월등히 높습니다. 유니버시티 파크에 자리 잡고 있는데 1855년에 세워졌으니까 연세대학교보다 한 30년 설립 연도가 앞서지요. 이 대학의 유학생 학비는 36,476달러입니다. 이 대학의 유명한 전공은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대학의 경우에도 역시 토플 점수는 80점, IELTS 6.5, 듀오링고 100점을 요구합니다. 성적이 나빠도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적이 8, 9등급 학생들도 이 대학을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와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오와주의 제1주립대학이고 1847년에 세워졌으니까 앞에 있는 대학들보다 더 설립 연도가 오래됐죠. US News and World Report 랭킹 83위고요. 세계 랭킹 174위입니다. 그러니까 연고대보다
높죠. 예. 등록금은 3,569달러로 비교적 리저너블 합니다. 합격률은 84%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마감도 3월 1일, 좀 늦으니까, 한번 지원해 볼만 합니다. 이 대학의 유명한 전공은 비즈니스와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 특히 영문학도 유명합니다. 토플 점수는 80점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대학은 애리조나 대학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 그 애리조나 대학은요,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도 있고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있는데 둘 다 괜찮은 대학들입니다. 여러분 둘 다 추천합니다. 이 대학은 연세대학교와 설립연도가 같은 1885년에 세워졌는데 US 뉴스 랭킹 103위이고 세계 랭킹은 99위입니다. 예, 앞서요. 역시 서울대 연구대보다 랭킹이 앞섭니다. 늘 경쟁력 있는 대학이죠. 학비는 34,667.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립대학을 쭉 보면 등록금이 대부분 34,000달러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비 수준으로 약 4,000만원 수준입니다. 합격률은 85%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토플은 역시 85점을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와 버지니아 공대, 그 다음에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뉴욕, 그 다음에 시티 유니버시티 뉴욕이라든지 많은 주립대학 혹은 시립대학들이 여러분의 현재 갖고 있는 실력으로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뭐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영어 공인 성적만 만들어 주십시오. 내신 성적은 그냥 내신 성적을 갖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내신 성적을 커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어떤 유튜브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개별 학생의 어떤 프로파일을 보고 학생에게 맞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가 설계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대학 수시에 떨어졌거나 혹은 11월 18일 실시되는 수능에서 아주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낸 학생들은 이렇게 미국 대학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